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안필연이라고 하는 94세의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였는데 그 안필연 선생님의 그 가정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 the youngest son of Dosan Ancharo. Seen your dad? No, I never saw him. On his last visit here in 1926. But my mother didn't tell him because she knew that he had to go back to Shanghai to help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I see. So she didn't tell him because she didn't want to deter him from carrying on his work. Remember to pray and to sing the Aguga. I see. So that all of Korea would recognize the Aguga. 네, 그 영상의 주인공은 안필연 네,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막내아들이셨어요. 네,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이 미국을 3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한 분이시죠. 이 5남매를 슬하에 두셨고 또 제가 보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태어나서 본적 없는 이 안필연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안창호 선생님의 삶 자체가 어떤 이 아들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존경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바로 미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미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가족보다는 자기가 속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자기의 지경을 넓혀서 이 사랑의 범위가 넓은 사람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의 삶에서 정말 위인의 삶이 아닌가, 이분의 삶이 위인의 삶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A에 가보면 지금도 이 안창호 선생님과 관련된 유적지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도산 안창호 하우스부터 해서 또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도 있고요. LA 코리안타운 그 주변으로 대한민 국민의 총회관, 도산 안창호 우체국, 코리안타운 안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머나먼 그 나라 미국에서도 이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의 그런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2018년 뉴스인데 뉴스 영상 한번 볼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매년 11월 9일을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일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산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흥사단을 조직해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미국을 오가며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최초의 한인 공동체를 세우는 등 초기 미주 한인 사회의 결속과 발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외국인으로 처음 이런 날을 제정을 해서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이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우리 안창호 선생님 하면 도산이라고 하는 호를 갖고 있죠. 도산. 왜 도산일까? 자, 이분이 1902년에 처음으로 이 미국 땅에 갑니다. 미국 땅에 가게 된 이유는 유학의 목적이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더 큰 세상을 봐야겠다. 그래서 유학길에 오르는데 가는 길에 이 하와이를 보게 됩니다. 바다의 그 수평선에 우뚝 솟아있는 하와이 섬을 발견하죠. 이 안창호 선생님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 저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저 산,
나의 홀을 도산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도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 하와이를 우리나라 말로 이르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이라고 하는 그런 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 강서 지방이에요. 자, 이곳에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 태어났습니다. 1878년에 태어나시고요. 가정과 서당에서 한학문을 배웠고요. 18세가 되던 해에 서울로 상경합니다.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가 세운 그 학당이죠. 언더우드 학당. 구세 학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곳에 안창호 선생님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학문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경험과 어떤 애국 사상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익히죠. 많은 만남, 이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 결국 이 독립협회라던가 많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큰 세상을 보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독립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독립협회라는 곳은 우리 서재필 박사가 세운 곳이죠. 이곳에 이 독립협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혔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독립협회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지부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애국심을 일깨우고 계몽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 자강의 필요성을 일깨웠던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투어, 뭐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것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에게 또 근대와 또 민주주의의 사상을 이제 가르쳤던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안창호 선생님이 유명한 연설을 하죠. 쾌재정 연설이라고 해요. 쾌재정 연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쾌재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때 안창호 선생님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백성들은 가뭄에 구름 바라듯이 잘 살게 해주기를 쳐다보는데 임못 한 번을 쓴 대관, 소관들은 내려와서 여기저기 쑥덕거리고 종문만 보내니 죽는 것은 애매한 백성들뿐 아닌가. 종문을 받은 사람은 당장에 돈을 싸 보내지 않으면 없는 죄도 있다 하여 잡아다 주리를 들고 돈을 빼앗으니 이런 학정이 또 어디 있는가. 빼앗은 돈으로 허군날 선화당의 기생을 불러 풍악 잡히고 영감정에 놀아만 다니니 이래서야 어디 나라꼴이 되겠는가. 진위대장은 백성의 생명의 생명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책임인데 보호는 가냥 백성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일삼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 민중들을 깨워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역량을 키워서 다시 말해서 힘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갖고 개화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또 세웁니다. 당시에 최초의 신식학교, 남녀공학학교였던 이 학교를 세우고 유학길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유학을 가서도 이 안창호 선생님은 그곳에서 계몽과 우리 민족을 깨우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그가 세웠던 게 바로 이 공립협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교포들, 그 이주 노동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공립협회를 보시면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조직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이런 민족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공립협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밥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속옷 차림으로 외출하지 말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버는 돈은 다 저축하거나 본국으로 보내라.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 가서 돈을 쓰지 말아라. 자, 이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이주민들이 생활적인 면에서 어떤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안창호 선생님이 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제 교화시키고 민족의 힘을 길러낼 그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애쓴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학생을 하면서 자기도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밤에는 일을 하고 주경야독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던 와중에 1905년에 우리나라에 자, 을사 늑약이 체결이 되죠. 나라를 이제 빼앗긴 것입니다. 자, 이 망국의 서름을 우리 이 안창원 선생님은 이 미국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907년쯤에 1905년 이 을사늑약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십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에서 세웠던 것이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이죠. 이 신민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네, 국권을 회복하자. 네, 그리고 공화정체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 실력 양성, 그리고 국민이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민이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개혁을 주장하였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파들이 이 신민회로 합쳐지거든요. 신민회를 빼놓고서는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조직. 이때 이 양기탁 선생님과 그 전에 만민공동회나 독립협회에서 친분을 쌓아뒀던 많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때 다시 만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독립운동 단체가 된 것이죠. 자, 우리 신민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민회를 통해서 많은 그 독립의 운동들이 일어난다. 신민회가 가장 활발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시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학교를 세우죠. 이 대성학교를 건립을 하고 그곳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또 독립에 입각한 뭐 우리 민족의 그 뛰어난 우리 민족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 학교를 세웠죠. 그러던 와중에 자 안중근 우리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의 배후로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지목이 돼요.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때 갇혔던 곳이 이 서대문 형무소, 지금 그림 뒤로 보이는 곳이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한 6개월 만에 석방이 되고 나서 러시아를 거쳐서 다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다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911년 정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미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자, 이때 교포들과 함께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요. 자, 흥사단은 그 전에 있었던 국립협회를 강화해서 만든 그런 단체인데 이 흥사단의 기치가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이죠. 진실하도록 힘써라.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라. 책임과 신의를 지켜라. 적극적인 용기를 가져라. 자, 이러한 행동 강령들을 세우고 강력한 민족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자,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교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많은 이 교포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한 3만 달러 정도의 지금으로 가치로 하면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상해의 임시 정부를 세우는 일에 또 주축이 되십니다. 자, 그때 이 임시 정부의 모습을 보면 뭐 신익해, 안창호, 현순, 김철, 윤현진, 최창신, 이충순 이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안창호 선생님이 내무총장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이 임시정부의 분명한 역할이 있었지만 또 임시정부 안에서 많은 이 정치적인 알력 다툼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로 좀 주합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자 결국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가셔서 흥사단 조직을 다시 강력하게 이렇게 규합을 하고 계속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이죠. 다시 이 상해 임시정부로 돌아오시죠. 20년대 후반에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1932년이죠. 1932년 4월 29일 날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으로 의거를 합니다. 자, 이때에 또 배우로 일제가 지목한 것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이 다시 이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송환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시죠. 이때 옥고를 치르면서 많은 몸도 상하셨고 굉장히 그 잘생겼던 그 얼굴이 이렇게 피폐해질 정도로 많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한 6개월 만에 다시 석방이 되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연세도 어느덧 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제가 인테리 계급들이죠. 뭐 의사나 그 당시에 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우리 민족 중에서도 이 지식인 계층을 회유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문화통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동호회라고 하는 사건에 또 이 안창호 선생님이 연루돼서 다시 이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추록을 하시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이듬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38년 61세에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십니다. 자, 이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도상 안창호 공원에 이러한 이제 팻말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 이것을 넘어선 그 민족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시대가 만들어냈던 그 시대가 찾고 또 그 시대가 요구하였던 영웅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진리와 정의를 평생토록 갈구했던 그러한 분이죠. 삶을 돌아보면 언더우드 학당에서 그가 이제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정의를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진리를 찾는 사람, 정의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적었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분명한 길을 제시를 하였죠. 그래서 뭐 공립협회나 신민회나 이런 걸 모든 뭐 학교를 건립하는 이런 모든 일을 보더라도 평생토록 어떤 이 진리 그리고 이상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철학 또 뚝심 있는 방향을 갖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많은 정말 이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 겸손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한 힘이 있었고 뭐 돈도 있었지만 뭐 어떤 더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어떤 한 자리를 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보다는 정말 이 민족을 생각했던 독립운동가였다. 그 시대가 원하고 찾았던 독립운동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창호 선생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사를 한번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우리 뜻깊은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